제출해 주시고 볼펜은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청소년이 알아야 될 생활 법률 강의가 있고요. 여기 지금 아까 어디 송 아저씨 오신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1교시는 송성호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실 거고 2교시는 제가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될 거예요. 수업 안 들으니까 지쳐? 열심히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송경호 선생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8월까지, 8월 31일까지 천호중학교에 근무했어요. 네, 그래서 제 이름이 송형호예요. 거기다가 번호 맨 위에다 전화, 이름하고 전화번호 써놓으세요. 송형호. 그리고 천호중에 아는 애들 있으면 야, 우리 학교 오늘 송형호 선생님이란 분이 왔다 하셨는데, 아니. 지난달, 송형호, 전화번호 010-5117-2391-2391. 이걸 왜 적어놓냐?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 선생님한테, 문자나, 이렇게 주시면 선생님 도와드릴 수 있어요. 선생님 카톡 친구가 만 명이 넘는데 만 명 보이죠? 내 카톡 친구 만 명이 넘어요. 이따 쉬는 시간 좀. 네. 근데 그중에 경찰 아저씨들이 100명이 넘어요. 네, 왜냐면 선생님이 저기 충남 아산에 가면 경찰 교육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경찰 아저씨들한테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드릴 거예요. 편안하게 학창 시절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왜 그래? 네, 됐어요. 자, 중간 중간에 퀴즈가 있습니다. 대답 주시면 여러분들 상품 받아요. 1번. 저요! 아니, 그게 서술형으로 질문 드려요. 화장실에서 싸움이 벌어졌어. 그런데, 자, 지금. 자, 연기자 여기 네 분, 다섯 분, 연기자 다섯 분 이렇게 나와주세요. 갑자기?
안경 하나씩 쓰시고. 자, 안경 쓰시고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니까. 네. 주세요. 어, 그 남성. 자, 무대 위로 올라가시고. 주식이 울고 쓰레기다 보니까. 자. 요즘에는 일진이라는 게 없지만 옛날에 일진이라는 게 있었어요. 얘가 일진 2학년 후배야. 2학년 얘가 신입생인데 얘를 화장실에서 불렀어. 2학년은 일진. 남자가 여자를 불러. 여자를 불러. 얘가 일진 짱이야. 앞으로 인사 똑바로 하고 알았지? 그래서 딱 위를 때리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거 정확하게 여기 귀에를 맞았어. 그 장면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레디 액션 해주세요. 시작! 레디 액션! 내려고! 얘 너무 끊었어 진짜. 와, 이게 실제 상황인데 아주 액션 리얼 연기됐다. 이게 안경이 이처럼 날아가면서 코뼈가 부러지고, 근데 코뼈 부러진 것보다 더 심한 게요, 너 안화골이라고 해서 눈 밑에 있는 뼈, 이게 생각보다 약해요. 이게 부러진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사형. 얘는 전 한 방이죠. 전치 두 달 이상 나와. 와, 그러면 와, 얘는 감기 전환이야.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얘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 정했죠? 얘는 그 제가 아니구나 얘구나. 얘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에 제가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예, 네, 당락골 가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명령기 감사드리고 여기 자, 상품 하나씩 골라줘. 사람 때리고 상품 받아가네. 오, 와, 안 나온 김이나 뭐야? 어, 진짜 미연 연기 좋았어. 진짜 때렸습니다. 이거 누구 미연이 진짜 때렸어? 네, 자 눌러주세요. 여기. 링크 걸린 거 눌러주세요. 그런데 이게 더 내려갑니다. 표에 있는 거 직접 폭력을 휘두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직접 시작. 직접 폭력을 휘두른 가해자들 앞에서 그들의 구타위를 지적해 보았다는 가담자는 우연히 지나가다가 공유한 이른바 강남자와는 다릅니다. 컷. 그 다음에 성우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목소리 출연. 대박이요. 당시부터 보아야입니다까지 읽어주세요. 안식이요. 당시부터. 당시 옆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는 행위는 피해자들이 범죄 행사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폭력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공유행으로 폭력폭력에 해당하는 다음 행위인 테스팅을 실행하는 것으로 보아요. 잘 읽었죠? 네. 오케이. 상품 하나 고르고. 자, 그러면 지금 실은 방위중학교에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때린 애는 정작 할머니하고 살아서 돈이 하나도 없어. 치료비는 내줘야 되는데 치료비가 고막 재생 수술이 100만 원 정도 들어와. 그러면 이 100만 원을 누군가 물어야 될 거 아니야. 생활지도부 내가 물어? 억울하잖아. 누가 물을까? 국가에서. 아니 국가에서. 아 국가에서가 아니라 학교 안전 공제에서 일단 물어주긴 물어줘요. 물어주는데 네 물어주고 대신에 학부모한테 요청을 합니다. 근데 할머니가 돈이 없어. 어떻게 될까? 아까 얘들 올라왔을 때
옆에 있었던 애들 있지? 얘가 묻는 거 그 옆에 있던 애들이 해야 돼. 왜 그럴까? 방관자. 방관자가 아니에요. 방관자는 이런 걸 방관자라고 그래요. 뭐냐? 지나가다가 걔네들 뭐해? 그럼 CCTV 찍혔어.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게 된 것을 방관자라고 해요. 얘네들은 방관자야 아니야? 아니야. 때리고 있을 때 그 옆에 팔짱 끼고 있었으면 공범이에요. 때리지 않았어도. 또 요런 새끼 있어. 저 학교에서 야 아무개 너 저 학교 애들이 어디 건물 뒤로 오래 데리고 갔어. 근데 거기서 저쪽 학교 애들이 애를 때렸어. 그럼 데리고 간 놈은 죄가 있어 없어? 그 놈도 공범이에요. 바로 지금 그 얘기입니다. 좋은 상식이죠?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두 가지 중에 하나. 말린다. 매우 심각하게 말리든지 아니면 경찰. 빨리 신고할. 그렇게 해야 여러분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 오케이. 자, 2번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네, 2번. 자, 요건 중학생 연기자가 필요한데, 안경 끼는 연, 아, 이거 좀 했네요? 비슷한 상황인데, 남학생 중학생 잠깐만. 상품 내립니다. 와, 레전드 진짜. 자, 박수 주세요. 이 장면이야, 이 장면. 아까 이게 2번 장면이었네. 창수야, 이 희압 스테로들. 자, 다시 한번 연기. 근데 안경 끼고 여기에 놓으세요. 이해 맞는 달보여. 아, 안경 끼라고? 안경 끼고 모자이크 처리해야지. 이거 페이스북에 올라갈 거야. 야! 자. 레디액션 해주세요. 시작! 액션! 제가 똥침해요? 오케이. 이거 오바 NG. 아 진짜? 넘어지면 안 되고 AC 하면서 딱 돌아가면서 이렇게 치는 거야. 날 친 거. 그렇지. 오케이. 레디! 액션! 어우 진짜 센데? 아니 날 치라고! 엔지 두 번, 세 번째, 레디, 액션. 대박. 와. 수고했어요. 박수 주세요. 수고했어요. 아, 좋아. 이거 대단한. 가져와. 상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교가 생각보다 약해. 재생도 힘들어. 그러면 여학생 코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니? 평생 이러고 살 수 있어? 정하연! 평양으로 가는 거지. 정하연! 코 수술! 저가 저격하냐? 여기 없다. 여기 없어? 없는데 해도 저격이다. 저격 별점 3점이다. 3점? 그래서 이게 전치 두 달 이상 나오면 거의 강제전학 됩니다. 이거는 선생님, 저 새끼가 먼저 똥심했잖아요. 여러분들 싸울 때 선빵 날린 사람이 모두 다 책임이다? 아니, 선만 해. 선빵 날린 애가 참작은 돼요. 하지만 선빵 날린 애, 그리고 대응한 것도 다 폭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다음, 지금 문제 푸세요. 이따가 선생님이 예쁜 스티커를 상품으로 드려요. 선생님의 스티커 눈에 못 봤을걸? 산타 할아버지 맞지, 내가. 근데 요런 스티커 봤냐? 카카오 스티커. 카카오 스티커. 부지런히 풀어야 돼. 다 써있어야 돼. 자, 이거 네오.
브라도. 브라도. 네. 아, 피치. 피치. 다 있어요, 다 여기. 네. 네, 열심히 푸시고. 고의가 고의였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법의 판결을 받아야 돼요. 조심해야지. 3번. 자, 부모님께 내 마음을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잘못된 것은? 3번. 3번? 2번. 네, 2번인데. 자, 2번 기회 드립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야단만 칠 때 요거 말고 어떻게 해야 하냐 힌트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힌트. 요 힌트를 보시고 엄마한테 화났을 때 화내는 방법이에요. 아니지 네, 내려갑니다. 요렇게 요렇게 화를 내시면 돼요. 요렇게 자 엄마가 계속 잔소리를 하셔 야단치고 그럴 때 자 연습 다같이 연습 엄마가 그러시면 화내는 법입니다. 시작. 엄마가 그러시면 제 마음이 뭐뭐예요? 왜냐면 전 아빠한테 화낼 때 아빠가 그러시면 몸이 뭐뭐예요? 왜냐면 전 친구한테 화내기 친구야 너가 그러면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친구가 볼펜을 빌려갔어 근데 아빠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거였어 내가 잃어버렸어 어떻게 하면 돼? 친구야 네가 볼펜을 잃어버려서 내가 너무 슬퍼 왜냐하면 아빠가 생일 선물로 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큰 실수했다 미안해 이런 모드를 하죠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벌컥 화를 내버려 야! 미안해 자는데 깨워서 야 한마디로 해 해결하려고 그러면 친구도 바로 뭐라 그래 뭐 그게 뭐 그까지 껴가지고 그래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제대로 화내는 겁니다 자 연기자 대사 준비됐어요 준비됐어 엄마 엄마 잔소리 했어 잔소리 야 너 제발 발 좀 씻고 다녀라 그게 뭐니 또 양말은 그게 뭐고 촌촌 이제 여자한테 칠칠 맞게 너 언제 철들래 그랬습니다 레디 예 레디 액션 엄마가 저를 보내시면 제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오 탁살도 가요 내가 아주 성공하잖아요 그래요 네, 천천했어요 네 네 요렇게 친구들하고 화가 났을 때 요렇게 합니다 자 마지막에 한 번 더 네가 그러면 연습 시작 네가 그러면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나 네. 오케이 자 돌아갑니다 다음 4번 PC방에서 자 성우 한 분 모시겠습니다 성우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네 자 1번 PC방에서 5,000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10,000원을 주겠다는 애 말을 듣고 빌려줬는데 5,000원만 빌려주고 이자를 주지 않아 경찰에 신고를 할까 고민 중이지만 경찰에 신고하면 이자를 대신 받아줄까? X 왜 X? X 누가 X라고 했어? 저요 왜 X예요? 왜? 원래 빌려준 돈을 그대로 돌려주면 돼 원래 빌려준 돈만큼만 돌려받을 수 있다? 그건 아니고 약속을 해서? 증거가 없으니까 아 지금 5,000원 빌려줬을 때
다음 달에 만 원 준다 그래놓고 5천 원만 돌려 준 상황이에요. 각서를 안 써서 사용증이 없어서 이게 신고하면 경찰이 5천 원을 다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안 받아줘. 왜? 아니에요.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슨 법을 위반했을까요? 힌트 드릴게요. 먼저 답하시는 분께 제가 먼저 대답하신 분께 선생님이 배그 열쇠고리를 드리겠습니다. 미신이 바로 갑니다. 배틀그라운드. 자, 이 아이는 여자애들 이거 관심 없는지 알거든. 누가 얘기했어? 참 잘했어. 난 너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애들 좋아해. 야! 와, 가주세요. 어? 어, 너도 일어나. 너도 일어나. 너도 일어나. 나 말고 상 줄게. 상 줄게. 아, 야,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면 제안이에요. 근데 앞에서 뭐 하는 거 하고 이렇게 뒤에서 얘기하면 이게 뭐야? 이게 뒷담화야.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말아. 얘처럼 이거 남자애들만 관심 있지 여자애들 관심 없는데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 난 이런 애가 좋아. 아, 청범. 제일 싫어하는 애. 제일 싫어하는 애 뒷담화는. 준요. 선생님 담임할 때. 선생님 담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자, 이렇게 만 원짜리 문상이야. 언제쯤 만 원짜리냐? 이건 아니고 문상이 없어서 그냥 꺼내봤어. 선생님이 내가 여러분한테 뒷담 까면 그 뒷담 가다 선생님이 적발되면 언제든지 선생님이 문상 만 원 드립니다. 어? 어? 방해해볼까? 보여줬어요. 그 평생 35년 동안은 단 한 번 걸렸어요. 만 원짜리 문상 줬어. 오, 한 번 걸렸어. 아, 걔네 엄마한테 뭐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선생님 뒷담 안 하신다면서요? 꼼짝없이 걸려가지고, 걔한테 문상 만 원 줬어. 그리고, 자, 좋아. 선생님은 뒷담하다 걸리면 만 원 낸다, 벌금. 니는 얼마 낼래? 5만 원. 니는 얼마 낼래? 우리 학급 규칙으로 정하자. 선생님이 뒷담하다 걸리면 만 원. 여러분들이 뒷담하다 걸리면 얼마? 아, 만 원 너무 많어. 어, 네. 자, 그러면 딱지 자르고 맞추세요. 이 법은 뭐뭐 제한법을 위반한 거다. 사실 제한법. 아니고. 네. 김영란 제한법. 뭘 법을 만드네. 국회의원 해야 되겠다. 김영란 제한법. 자, 저 죄는 5천 원을 빌려주고 5천 원을 이자로 받는 것은 무슨 뭐뭐 제한법을 위반한 거야. 금융. 정답이었어요. 와, 박수 주세요. 네, 이자 제한법 위반이야. 왜냐? 1년에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연리 20몇 프로밖에 없어요. 그걸 넘어가면 법률 위반으로 벌금 엄청 나가. 예. 네. 그래서 친구 골탕 먹이는 방법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연 먹이는 법 알려드릴게요. 5천 원 빌려주면서 다음 달에 만 원을 준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 달에 만 원을 주면서 녹음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 녹음한 걸 들고 엄마랑 같이 손잡고 어디를 간다? 경찰서. 어느 경찰서? 강동경찰서를 간다. 그러면 잭팟 터진다. 당하고 살면 안 된다. 오케이, 5번. 아, 장난으로 의자를 뺐다가 친구 꼬리뼈가, 아이고야! 꼬리뼈, 초등학교 실제 사건입니다. 얼마 벌금, 얼마 돈 냈을까? 6억. 네, 6억. 링크. 100만 원.
자, 신청 보겠습니다. 1,900. 자, A군과 부모는 치료비와 위자료도 총 얼마? 1,900. 1,900. 내려가요. 여기 실제로 얼마를 줬나? 500만 원. 네, 그렇죠? 1,900을 1,900만 원 몇 달 만에 530여만 원 전 매니저 오른쪽에 530여만 원 의자 좀 빼줘. 의자 좀 빼줘. 그렇지. 머리가 부러지고 530만 원. 네, 근데 그것도 근데 이거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한다. 가니까 됐겠지. 한다. 얘가 한다. 학교, 얘는 학교폭력으로 처벌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을 것 같지? 받아요. 네, 이거는 자 돌아가세요. 근데 이거는 뒤로 돌아. 아마 아까 거. 맞고 맞고. 맞고. 자, 요거 여기 잘 보세요. 장난이었던 건 사실이죠. 네. 장난이라고 중요한 거 처벌 받느냐 안 받느냐인데 장난이라 할지라도 다칠 수 있음을 알고 한 행위라면. 유죄다 무죄다? 유죄. 그래서 학교 그 초등학생은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회부가 됩니다. 장난이라 할지라도 관계가 없어요. 충분히 중학교 3학년이면 알 수 있는 나이죠. 다칠 수 있다. 이건 처벌을 받았습니다. 다음 4번. 자, 6번, 요, 무슨 병? ADHD. ADHD. 근데, 지금, 밤마다 한두 명의 ADHD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 아, 근데, ADHD 학생과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 두 가지. 하나는, 하나는 아까 그거, 친구가 힘들게 할 때, 네가 그러면 내가 참 당황스러워. 왜냐면 난 이렇게 표현하는 거. 또 하나는, 저격하지 마. 또 하나는, 아이가 못난 행동할 때 완전 쌩까해. 쌩까고, 애가, 어차피 관심 끌기로 하는 거잖아. 바람직한 방법으로 관심을 끌려고 할 때 아낌없이 박수를 쳐주는 거. 박수! 이야! 그러면 ADHD 아이하고 완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ADHD 애들이 왜 괴롭냐? 친구들이 자꾸 공격하니까 슬프거든요. 아, 정답이. 근데 결국 앞으로 걔네들한테 ADHD, ADHD 이런 얘기 하면 되는데 그건 저격이야. 학교 폭력이야, 그거. 나 두 가지 했다. 뭐야? 네가 그러면 내가 힘들어. 왜냐면 난. 또 하나. 또 하나. 애가 못난 행동할 땐 쌩까고 애가 뭔가 정말 진지하게 시도할 때 어떻게 아낌없이 박수 쳐. 아주 훌륭해. 네, 다음 7번. 요즘 하루에도 자꾸 짱나 귀찮아 몰라하는 말을 내가 오케이 우울증이다. 영상 클릭해주세요. 자, 근데 교실 안에서 우울 감별법 이런 학생들은 우울한 거다. 네, 선생님이 교직 35년을 있으면서 이런 학생들의 우울의 냄새를 맡는 거예요. 노래 클릭해주세요. 자, 노래 불러주시면 스티커를 드립니다. 자전거. 저, 잠자는 기계냐고 손가락질마 서글픔을 잊는 데는 잠새거야 값이나 아니라고 손가락질마 슬픔이 다시 내어 돌아가는 걸 짠빠바밤
판타지나 있느냐고 손가락지마 서글픔에 있는 게는 남의 신처고 멍 때리기 도사냐고 손가락지마 답답한 마음을 견디고 있어. 와, 천천히 가사 어떠냐? 마음에 와서 맞았지? 어, 이거 내가 작사했어. 이게 선생님이 35년 동안 지켜본 우울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잘 때 너 슬리핑 머신이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잠자는 기계. 잠자는 기계라고 손가락질 말. 그리고 학교에 와서 뭘 자꾸 봐. 뭐 소설을 보는 뭐 교과서. 한심. 교과서에 나오지도 않는 걸 자꾸 봐. 그럴 때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 생각하지 않으려고 책을 읽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 아이는 슬픔을 잊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손가락질 하지 마. 내비둬야 돼. 괜히 가서 찝쩍거리지 말자. 내가 내비둬서를 알려드릴까? 내비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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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비둬. 지혜의 눈빛, 내비둬. 여기 이 노래 불러주실 분 안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입니다. 여섯 분 모실게요. 이 노래 불러주시면 여기 나와서 노래 불러주시면 됩니다. 상품 드려요. 뭘 나오세요. 와, 인생 뭐 있냐. 아이, 야 내가 너 담임이면 생활비도 빼 써준다. 어, 한 번만 전화하는 게 있어 어때. 학교폭력 예방교육 할 때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등 열심히 참여. 평을 이루겠다. 네, 도와줘. 오, 예. 잘 찍어주세요. 아니, 안경 쓰세요. 아, 이거 쓸래요? 아, 어, 여기서 불러야 되겠다. 아, 여기서 불러. 그치. 여기서 불러야 돼. 여기서 불러, 여기서. 어, 어. 안경 안 써도 돼요? 아, 이 가사를 보니까. 어,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어, 안 써도 돼요? 어, 네, 어 그럼 생얼로 페이스북에. 네. 헐. 완전. 와. 여기서 돼요, 여기. 여기서. 와. 어, 아니, 아니, 내려가서. 가사를 봐야 됩니다. 가사를 봐야 됩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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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서세요. 이거 분위기 남은 애들 여기 이게요 빠졌어. 어 아까 애가 안수 바보가 됐어. 자 하자. 네 가사 보면서. 아 알다스. 오케이. 네. 나 이 색깔로 이 색깔 이 색깔 빨리. 따르릉 여기 중간에 간주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간주가 있습니다. 목소리 크게. 자, 마이크. 대표지요. 대표 보컬. 얘가 나온다 제가 얘기해. 아니요, 저 싫어요. 이게 나온다. 빨리. 네가 나가잖아. 자, 자. 마이크. 자, 레디 액션 해주세요. 시작. 잠자는 기계냐고 손가락질 마. 성을 품에 있는 데는 잠이 최고야. 아찔한 아이라고 손가락질 마. 슬픔이 가시되어 돌아가는 걸. 하나, 둘, 셋, 넷. 판타지나 있느냐고 손가락질 마. 성을품에 있는 단지 최고. 멍 때리기 조사냐고 손가락질 마. 답답한 마음을 견디고 있어. 와! 잘했어요. 네, 상품 받아가세요. 스티커. 네, 스티커. 스티커. 오, 깜짝아. 스티커 근데 주는 스티커, 거 아니야? 스티커 두 장씩. 두 장씩. 아니, 주는 거 아니야. 아, 주는 거 아니라고? 아니, 아니, 상품 두 장씩 가져가. 아, 선물 갖다. 나도. 나도. 네, 선물 가지셔도 되고. 어, 너무 귀엽다. 스티커 가지셔도 되고. 아, 요거. 아, 귀여워. 이거 자리 좀. 카메라 각도 좀 잡아. 야, 나 선물 가질까? 카메라 각도. 뭐야? 받아. 네. 여기하고 나 좀 보이게. 선물 뭐예요? 선물 뭐예요? 어, 여러 가지 있어. 골라. 누가 봐도 화이트. 스티커 두 장 혹은? 어, 너무 귀엽다.
네. 다 찍는 거야 설마?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정말 불의의 명장이지? 네! 애들이 슬플 때 옆에서 그냥 지켜만 봐주는 것도 우정이에요. 아, 맞다를 빨리 골라보세요. 뭐하지? 아, 나 활짝 필요했는데. 사육기에 성우 읽어주실 분, 여기. 내가 읽으세요! 8번, 아니요, 예약됐어요. 8번, 레디, 액션! 사격길에 친구 자전거에 장을 쐬다 안 잡는 걸 보고 놀라 깨주려고 집에 가져다 놓았더니 일요일에 경찰이 CCTV를 보고 찾아왔다. 장난임으로 무죄이다. 네. 자, 이거는 장난이라고 했더라도 장난 이렇게 써있냐? 아니요. 안 써있어요. 증명이 안 돼요. 근데 이건 유죄입니다. 장난으로 해도 마찬가지. 친구 놀래킨다고 물건 쓸그머니 갖다 다른 데 갖다 놓으면 이거 다 금품 절취. 네, 다음 두 번. 자, 누가 읽어줄까요? 남학생. 어, 네. 어, 남학생이 모처럼 손을 들었습니다. 우와, 지나오다. 박진우. 영희와 철수가 통화해서 씻으려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 사실을 세례로 친한 친구 몇 명에게 알렸다. 내가 두 눈으로 직접 봤고 사진으로 찍어 증거까지 있으므로 죄가 안 된다. 어, 죄다 아니다. 죄다. 무슨 죄냐? 자, 상품 드립니다. 무슨 죄? 오! 오! 저렇게 어려운 걸. 오, 정답 맞추세요. 명예훼손죄. 여기 가지고 오세요. 사실이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죄. 오케이? 사실이 아니면 더 처벌받아. 네. 다음. 두 번 마지막 문제. 어, 갔다. 1분 남았다. 저쪽으로 가서 저쪽으로 가서. 네. 자, 마지막 문제 10번. 누가 읽어주실까요? 어, 여기 먼저 분배했어요. 10번이요? 네. 편의점에서 물건 사다가 알바하는 형과 시비가부터 웃음가에 욕을 했다. 형이 녹음에 신고한다고 해서 더 열받아 욕을 했다. 얼마 뒤 법원에서 재판에 나오라고 해서 그냥 안 갔더니 100만원 벌금을 내라 해서 엄마가 책임지라면서 내 세뱃돈 통장에서 뺏어냈다. 성적자로 이번에는 법원에서 300만원을 보상하라고 왔다. 한 번 더 지른 일로 왜 두 번 돈을 내라는 걸까? 네. 자, 요거는 어, 벌써 답을 아세요? 네. 어? 뭘, 아, 벌금을 안 내서 안 한 게 아니고. 개인정보. 아. 아. 아니, 아니, 본인 세뱃돈 통장에서 낸 건 맞습니다. 네. 어, 근데 100만원은 네. 법원에 안 나와서 내는 거고, 300만원은 국회에서 내는 거고. 아, 비슷한데. 거의 비슷해요. 거의 맞아요. 상품 한 가지 가지고 비슷하게 맞으세요. 예. 100만원이 네, 100만원 100만원이 벌금이고 어, 300만원이 재판 안 나온 거네. 재판 거부해서 거부 아니고 힌트 재판 머리 난타 네. 어, 정답 네. 정신적 피해보상이 있고. 그래서 벌금은 100만원인데 피해보상은 몇백만원? 300만원. 자, 그러면 돈 버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친구가 나한테 욕을 해. 반복적으로 그럴 때는 욕을 할 때 전화가 온 적 해야 돼. 잠깐만 엄마 통화. 어, 네. 아니, 그리고 슬그머니 가서 녹음 단추를 눌러요. 그리고 와서 주머니에 놓고 어 아까 하던 얘기 계속 해봐. 애가 계속 욕을 하도록 놔버려 내버려 두는 거. 그리고 그걸 딱 녹음해서 그때 이제 같이 녹음 같이 욕하면 꽝이야. 꽝돼. 그냥 가져가. 야, 그래도 이럴 때 여러분들 말을 해야 돼.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좀 속상하다. 내가 또 이런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는지 참. 의아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자꾸. 그런데 계속 열받아. 더 욕하지? 그럼 그대로 해가지고 집에 와서
엄마 손잡고 어디로 간다. 어? 강동경찰서로 가십니다. 그러면 얼마? 이 400만원 중에 얼마가 내 돈이다? 300. 300이 내 돈이다. 정신적 피해보상 300. 그러니까 남한테 욕 듣고 살지 마. 바보야 그럼. 이렇게 한 방에 보내버렸어? 네. 자 마지막 퀴즈. 서수경 맨 마지막 선생님. 자 상품 퀴즈입니다. 소년원에 보내주신 만 15세! 만 15세. 만 16세. 진짜 아닙니다. 만 14세. 아, 저기. 만 10세. 아닙니다. 아. 만 18세. 17세. 만 17세. 17세. 첫 시간 초과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만 19세. 이게. 만 18세. 10세. 어, 제일 많은데. 어, 그랬어요? 네. 이게 왜, 어, 형님. 와. 진짜 10세라고 말했어. 아니, 왜 이렇게 욕하는 것 같다? 10세야. 왜 10세? 이게 이 10세부터는 촉법 소년이라 그래서 형사적인 처벌은 안 받아요. 그러나 소년원에는 갑니다. 여러분들 중에 난 중1이니까 동생들이 난 중1이니까 소년원 안 가 착각입니다. 만 10세 이상은 소년원에 갈 수가 있어요. 네. 아, 어때? 좀 유익했습니까? 네. 네. 왜 이걸 하냐? 겁주려는 게 아니야. 이런 일로 난감하게 어려움을 겪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 프린트에 1, 2쪽은 가지고 계시고 3쪽에다가 3쪽 맨 아래다가 반 이름 쓰고 거기다 뭘 쓰냐? 오늘 강의는 뭐뭐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마디씩 써가지고 내주세요. 그 욱해도 장난으로 몰라서 그래도 오늘 강의는 뭐뭐다 왜냐하면 요거를 적어서 나오시면 제가 고급가만 쓰시면 제가 여기 카카오 스티커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뭐뭐다 왜냐하면 이렇게 은유법 오늘 강의는 뭐뭐다 왜냐면 은유법이에요. 우리 국어 시간에 은유법 내 마음은 호수다 이렇게 오늘 강의는 뭐뭐다 이렇게 표현해보는 거예요. 요거 감독 이거 좀 꺼주세요.